애들이랑 열심히 잘 행복하게 살아보겠습니다. 네. 아이고, 제가 혹시 말이 너무 빠른가요? 근데 진짜 사연이 진짜 짱 길어가지고 제가 나름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next 사연. 익명을 요청한 아미분의 사연입니다. 몇 년 전 당시 여자분이셨군요. 남자친구랑 분위기 좋은 곳에서 거하게 한잔하고 멋진 어른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에 마 내가 계산할게 라며 호기롭게 카운터로 가서 카드를 내밀었어요. 알바생이 당황한 목소리로 저 죄송한데 라며 저를 부르시는데 술에 취한 저는 웃으며 예시불로 해주세요 라고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가게 밖으로 나오자 어색한 표정의 남자친구가 자기 카드로 계산했다는 거예요. 이미 데이트 전부터 이번엔 마 내가 계산할게 라며 엄포를 단단히 놓았던 터라 의아한 맘에 왜 네가 계산을 했니 하며 다가가자 남자친구가 저에게 쓱 내미는 바로 아미 공식 카드. 그렇습니다. 술에 취한 저는 색감이 비슷했던 아미 공식 카드와 농 X 체크 카드를 헷갈렸던 거였어요. 저 사실 잃고 중이었거든요. 심심한 사과를 표합니다. 아미 로고가 찍힌 카드를 보며 알바분은 얼마나 당황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카드로 일시불 계산을 해달라 당당히 통보하고 화장실로 총총 사라진 저를 보며 알바분과 제 남자친구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 후로 잃고 해제 후 열렬한 덕질을 즐기며 데이트 삼아 성지순례도 하고 포카 거래도 대신 나가주고 하, 진사랑인데 같이 컴백쇼도 봐주었던 내 첫 남자친구야. 잘 지내니? 너와의 연애는 비록 1년 만에 막을 내렸지만 내 덕질은 몇 년째 계속되고 있단다. 아낌없이 주는 남주처럼 남주가 아니라 나무처럼 남준에게 제보할 추억까지 만들어줘서 정말 아리가또해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정말 아 참 그래요. 이게 참 이 잃고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고 뭐랄까 우리가 너무 많은 머천다이즈를 다 보라색으로 만드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나름 BTS 로고 그 뭐야 업데이트도 하면서 이 문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도 나름 잃고 한다고 열심히 했지만 잘 되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하지만 이건 저희가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또 재미있는 추억이 됐다니 또 아마 첫 연애셨다고 하는데 즐거운 또 추억이 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포카 거래까지 같이 해주신 우리 익명의 남자분 정말 당신은 상남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휴. 아 다음엔 이제 어떤 목소리로 해야 되지? 자. 한성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아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꿈을 접고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와 결혼 생활 10년 차에 접어드는 30대 여자입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이 낯선 시골에서 적응하느라 참 많이 울고 후회와 나는 왜 이런 선택을 해서 이렇게 불행하게 살까 처지 비관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중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만 해도 아 이 나이에 무슨 아이돌이냐 하면서 입덕 부성을 했었는데 화양연화 시리즈를 보고서 4일 밤낮을 내내 울며 결국 나는 역시 방탄소년단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 라고 마음을 고쳐먹고 지금도 열심히 덕질 중입니다. 특히나 화양연화는 제가 아주 오랫동안 묻어뒀던 상처를 끄집어내어 그 응어리를 깨부수어준 아주 고마운 앨범이었어요. 난 괜찮다고 나만 유만 떨며 힘든 척하지 말자 생각하며 거짓 웃음을 짓고 있던 가면을 깨고 나니 감정에 더욱 솔직해지더라고요. 덕분에 과거의 얽매이기보다는 미래를 보는 법을 배웠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 끝에 웹소설 작가로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글을 통해 제가 방탄소년단에게 배웠던 감정을 표현하고 제 마음을 다독이니
이제야 내 자리를 찾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아직은 갈 길이 멀고 멀었지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으니 이대로 걸어가면 된다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끄트머리에 있던 저를 끌어내 주었고 희망이자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들도 행복했으면 합니다. 저와 아미는 우리가 사랑하는 방탄소년단이 아티스트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도 좋았으면 해요. 이따금 화가 나기도 하고 울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곁에는 항상 우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와주어서 여전히 함께 해줘서 기쁩니다. 앞으로도 우리 친구처럼 오래된 가족처럼 잘 지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우리 또 웹소설 작가로 데뷔를 하셨다는 굉장히 해피한 뉴스. 웹소설 기반의 또 웹툰들이 제가 아주 재밌게 본 것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또 멋있고 재밌는 웹소설 써주셔서 그런 게 또 드라마화도 되고 요즘엔 영화화도 되고 막 웹툰화도 되니까 또 언젠가 제가 이 한송이님의 또 팬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역시 덕질도 쌍방이 가능하다, 방탄소년단도 가끔은 밥 먹여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더우시죠? 죄송해요. 잠깐만요. 지리산 맑은 샘물 좀 먹을게요. 아, thank you for watching, guys. Actually, I caught a cold, so it's been like 3 weeks, but my voice is not getting better, so please understand for that. Oh. 네. 30초 광고 듣고 오시죠.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자, 다음은 김희선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벌써 6년 전 일이네요. 바야흐로 제가 갓 20살이 된 지 하루밖에 안 되던 날이었어요. 누구나 다 그렇듯 20살이 되면 무엇을 해보겠습니까? 네, 바로 음주를 해보는 것이겠죠. 저는 사촌 언니들과 함께 첫 음주로 소주를 마셔보게 되었습니다. 소주의 첫 잔, 이상하게도 달디 달았습니다. 그래서 했을까요? 저는 달리고 말았습니다. 물려 3병을요. 어우, 저보다 세신데요. 네, 거나하게 취한 저는 그야말로 천하무적. 비틀비틀 집으로 걸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방탄소년단, 김남준, 김성진, 민용기, 정호석, 박지민, 김태형, 전정국 내가 사랑한다. 2013년 6월 13일 우리 애들 데뷔했다. 방탄소년단 6월 13일 사랑해 얘들아. 네, 정확하게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저는 방탄소년단에게 닿지 않을 그 사랑 고백을 무려 20분 동안 주절주절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고백은 방탄소년단이 아닌 바로 누군 다른 누군가에게 닿았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저희 사촌들이었는데요. 저희 집에는 그날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정다운 가족애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한껏 취한 제가 대뜸 모두의 앞에서 방탄소년단에 대한 사랑을 고백했고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촌들이 경악에 가까운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매년 6월 13일이 다가올 때면 사촌들이 저에게 연락을 해서 너 방탄소년단 데뷔달이지 축하한다! 라며 끊임없이 축하를 해주고 있고 아이돌 데뷔 날을 축하하는 재밌는 문화를 알게 되었다며 사촌들도 재밌어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모부께서는 예순이 다 되어 가시는데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짜가 되었단다 하며 지금도 웃으시고요. 저는 온 가족이 인정한 진성 아미가 되었답니다. 아, 방탄소년단 사랑하는 건 지금도 여전하답니다. 모두들 20살 되면 음주 과하게 하는 거 조심하십시오. 아포방포. 네, 술 참 좋죠.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아, 항상 그래도 너무 과한 음주는 좋지 않기 때문에 항상 혹시 또 미성년자 분들이 계시다면 항상 그
이제 2024년 1월 1일 됐다 이러면 이제 막 편의점 같은 데서 진 풍경을 연출하잖아요. 민증 막 여기다 붙이고 저 20살이에요 이러면서. 네, 그런 것도 너무 재밌고 좋겠지만 새벽은 조금 네 에바세바라고 생각을 드네요. 아무튼 아포방포 사촌들에게도 저희를 영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연인데요. 일곱 번째, 저희 10주년이라서 또 일곱 명이니까 마지막 일곱 번째 사연인데 다 떨어졌어요, 이제 목소리가. 네, 네, 안 까불겠습니다. 박경민님께서 보내주신 마지막 일곱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아미입니다. 처음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수업 준비도 너무 힘들고 학생들이랑 어떻게 친해져야 되는가 몰라가지고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취직하기까지 너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했어요. 그때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고 항상 문장을 만들 때 멤버들 얘기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아이돌을 전혀 몰라가지고 공감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먼저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을 배워보자고 생각을 했고 열심히 유튜브로 방탄소년단을 공부했습니다. 영상을 보다가 점점 밤을 새우게 되었고 결국 제가 입덕을 했네요. 그 후로 학생들이랑 빠르게 친해졌고 덕분에 저까지 인기가 많아졌어요.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에 방탄소년단을 만나서 저도 인생에서 최고로 행복한 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어느새 7년차 선생님이 되었는데 그 의미는 제가 7년차 아미가 됐다라는 걸 감사합니다. 네, 의미하네요. 오늘도 방탄소년단을 좋아해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과 같이 수업했답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노력하는 모습에 제가 더 힘을 얻어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모든 외국 아미분들, 한국어 진짜 어렵지만 부디 포기하지 마세요. 멤버들이 말하는 걸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순간의 기쁨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많은 한국어 선생님 아미들, 정말 쉬운 길이 아닌데 본인의 자리에서 열심히 한국과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우리 같이 힘내봅시다. 마지막으로 방탄소년단 여러분, 제 삶에 들어와서 행복한 추억을 가득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계속 응원하고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디너쇼 기다리고 있어요. 네. 아, 이게 참 그렇죠. 사실 저도 영어를 제가 아마 방탄소년단이 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처음에 이제 저희 빅히트일 때 그냥 막상 앉혀놓고 막 라이브 인터뷰 하라 그래서 참 당황을 많이 했었는데 역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이게 많은 분들께 또 가 닿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영어를 어느 정도 잘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사실 제 주변 분들에서도 중에서도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그 얼마 전에도 막 그런 통화를 했었는데 한국어를 배우시고 저희가 뭘 말하는지 저희 가사에서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알아서 한국어를 너무 열심히 배우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너네가 이렇게 외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말을 진짜 많이 듣는데 그럴 때마다 뭐냐면 너무 감사하던 게 사실 한 언어를 배운다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저도 너무 알거든요. 그래서 저희를 순전히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한 언어를 공부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네, 항상 감동받고 있습니다. So this goes out to all the foreign armies who try to learn and study Korean to understand what we're saying, what we're talking about, and you know, like to actually get, I mean, reach their 100% of purity, like the texture of a language. And I know how the amount of the hardness, you know, to learn a language of a, you know, foreign. So I always never take it for granted for your effort and your trying hard to, for the love and the study and the time to love us. And I always appreciate it. And I love you too. Thank you. I love you! 오랜만에 하니까 이것도 어색하네요. 네.
자, 이번에는 제가 이게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좀 특별한 사연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RMC의 언더 시절부터 찐팬이었고, 제가 아마추어 시절부터 찐팬이었고 지금도 저를 너무나 좋아하는 팬분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연 특별하게 전화 사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MG죠. 네.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나요? 지금 받으면 될까요? 혹시?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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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세요? 네, 잘 들려요. 진짜 팬이에요. 안녕하세요. 심지어 남자분이시네요? 와. 안녕하세요. 진짜 RM형 맞아요? 맞아요. 제가 형이에요? 대박. 네네네.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와, 대박이다. 저 지방에 살고 있어요. 진짜요? 근데요, 저를 언제부터 아셨어요? 저 그 런치란다. 런치란다. 와, 너무 감동인데. 형 보고 음악 시작했거든요. 진짜요? 네네. 와, 음악 하고 있어요 지금도? 네네네네. 진짜요? 어떤 음악해요? 저 그냥 저는 랩은 안 하고, 네, 그냥 노래하고 있는데 혹시 한 소절 불러도 돼요? 네네. 불러주세요. 네, 불러보겠습니다. 네네. Will you stay? Hello, come to see them. 잡아두고 싶어. With me. Where you go? Where you go?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만약에 지금 동생처럼 노래 잘했으면 전 랩을 안 했을 텐데, 저보다 노래를 훨씬 잘하시는 거고. 아무튼 오랜 시간, 그 사실 아시잖아요, 저를 만약에 런치란다부터 봐오셨으면 제가 어떤 억겁의 세월을 거치셨는지 잘 아시죠? 너무 잘 알고 있죠. 떠나지 않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항상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진짜 너무 감동인데요. 눈물 날 것 같은데. 와, 남준이 형. 예. 형. 예. 와, 마, 동생, 형. 와. 형, 내 목소리 모르네? 누구지? 모르네? 익숙하긴 하더라. 이렇게 깔아야 돼. 익숙하긴 하더라. 누구지? 잠깐만. 누구?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나 이거 전화 받으려고. 와, 승구가. 몇 시야? 지금 새벽 1시 반인데 이거 대기하고 있었잖아. 승구가. 다 알고 있었대. 그래요? 야, 너 뉴욕이지? 저 뉴욕이냐고요? 미국. LA. LA야? 네. 알았어, 정국아. 잠깐 설레게 해줘서 고마워. 지금 목도 안 나오는데. 나는 노래 부르면 형이 알 것 같아서. 근데 모르네. 진짜 몰랐어. 진짜 너무 고마워. 진짜. 야, 근데 새벽에 전화해줘서 고맙다. 나 보고 있었거든 이거. 생긴 게. 정국이 보고 싶으시죠, 여러분? 정국이도 여러분, 한국 오면 이런 거 한번 해주세요. 예. 저도 보고 싶어요. 정국 씨, 한국 오시면 이런 오프라인 이벤트 많이 해주세요. 네, 한번 저 회사랑 잘 얘기해 볼게요. 그래요. 얼른 주무시고.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십시오. 예. 이따 내레이션으로 뵐게요. 잘하네. 고맙다. 제가이. 에스 형 고생하세요. 아이. 아미 여러분들 재밌게 즐겨주세요. 그럼 저는 이제 씻으러 가겠습니다. 씻지도 못했어. 정국이도 또 이제 재밌는 걸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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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정국아 잘 자요. 네. 에이, sleep tight. 수고하세요. Yes, sir. 예. 네. 몰랐어요, 정국인지.
씁쓸하네요. 아무튼 정국이 뭐 최근에도 그 회사에서 종종 마주쳐서 지금 다들 일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그 되게 뭐랄까 감동적이랄까. 네, 그래서 이 팀에 이 다시 팀으로 돌아왔을 때도 같이 이렇게 다 같이 열심히 하면 재밌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정국이 좋겠다 노래 잘해서. 네. 자 이제 웃자죠. 아 이제 소통을 좀 할까요? 괄호 소통, 괄호 마팔, 괄호 환영. 네. 뭐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이제 좀 살만한 것 같아요. 괜찮죠? 날씨. 아 이제는 조금. 근데 막 아침부터 혹시 막 오시고 너무 일찍 오시진 않으셨어요? 아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콘서트나 이런 거 할 때마다 그 항상 저희 리허설 가면 이미 와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항상 마음이 무겁고 막 엄청 뭔가 죄송해가지고. 네, 항상 그래도 보내주시는 사랑이니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계속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댓글 소통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남준님, 베트남에서 온 육군입니다. 아, 반가워요. 저도 곧 육군일 거라서 네 어디서나 빠지지 않는 윤기 외림이 있고요. 아따 잘생겼네 우리 남준이. 네, 왜 이런 것만 보일까. 네, 네 정국이 정국 그죠? 저 오늘 나쁘지 않죠? 뭐 미쳤다, 그죠? 미쳤다. 네. 자, 네 정국이 얘기가 아직 네, 있고 그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하트가 항상 하트를 보내주셔서 그렇습니다. 댓글 소통을 하고 싶지만 네, 하트밖에 보이지 않네요. 자, 이제는 진짜로 마지막 사연이 하나 남았다고 하는데요. 또 이거 멤버 누가 이상한 걸 하지 않나 싶긴 한데 닉네임이 행복한 세상의 김남주. 제 족제비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분 닉네임부터가 심상치가 않은데요. 누구인지 혹시 상상되시나요? 행복한 세상의 김남주 혹시 누구인지 상상되시나요? 이것도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한번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뭐야? 섹시한데? 네, 여보세요. 아이씨, 누구야? 저기요? 행복한 네, 세상의 행복한 세상의 김남준 씨.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세상의 김남준입니다. 아 목소리가 되게 B씨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잘 지내고 계세요? 어디 계시죠 지금? 저도 일어났습니다. 아 어제 열심히 그거 잘 봤어요 비디오 태영 씨. 멋있던데요? 네. 아 이거. 이거 아미 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닉네임을 그따위로 지으셨죠?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세상의 김남준입니다. 네 헐랭하죠. 네 태영 씨.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아미 분들 여기 많이 모여 계신데 하고 싶은 말 해주세요. 아니 저 그 어때요? 그 형 아미분들 보여요? 어 내 앞에 지금 3천분 계시고 바깥에 엄청 많이 계셔 또. 이거 그냥 통화하는 내용이죠?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죠? 뭐 대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본대로 하면 돼. 아니 그 아미 저거 하시면 됩니다 해가지고. 아 그래 태영아. 아 근데 일단은 그 많이 왔어요? 3,000분이나 오셨어.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어? 네? 하고 싶은 말 있어? 잠. 아니, 그 알았어 태영아 들어가 좀 더 자. 잘 자. 아니
형. 형 원래 거기 가려고 했었어요. 그래. 그래. 너무 고맙다, 진짜. 꼭 와줬으면 네, 좋았을 텐데. 원래 뒤에서 형 눈 가리고 짜잔 하려 했는데. 그래, 아니야. 잠 잘 잠 잘 자고 그 시기 그거 잘 하고 알겠지. 네. 여기는 영상 위버스로 한다고 해서 그 챙겨볼게요. 아, 드가이. 형. 아. 포미셨다. 포미셨다. 바이. 오케이. 아이. 자, 우리 정국 씨와 B 씨의 전화 연결까지 정말 알차게 1부가 벌써 끝났는데요. 네, 지금 몇 시인가요? 예, 몇 시인지 모르겠지만 오후 5시 김남준입니다는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고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더 재미있는 코너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부 끝곡으로 대한민국이 낳은 슈퍼스타죠. 방탄소년단. 이제 그 중에 이제 RM씨라고 계신데 그분의 페르소나를 들려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일어날 생각 있으세요? 일어나시죠. 아이고. I'm in for me to die. 야, 이것도 언제 부를 수 있을까? 준비됐어요? Are you ready?